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이 된 다음 날 곧바로 검찰이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김 의원의 소위 지갑을 탈탈 털었습니다. 김 의원의 지갑을 털게 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어떤 혐의가 기재돼 있을까요? 잠시 후에 어떤 혐의가 기재돼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인상. 동아일보 1면, 우리 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기사부터 함께 보시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일제히 오릅니다. 월 3,000원, 월 4,400원씩 오르게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려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해소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요금도 오른 만큼 펑펑 쓴다는 개념보단 조금 아껴 써야 한다는 이 인식 전환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행세. 한겨레 신문이 1면에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행세? 김남국 의원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피해자 행세냐라는 식인데요. 맹탕 결의문을 낸 민주당은 부글부글합니다. 당에서조차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론을 냈는데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압수수색. 법원이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수사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도 있었죠. 이번엔 법원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남국 의원의 소위 지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업비트, 빗썸, 카카오 계열사, 검찰은 거래 정보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도 살펴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실검. 없어진 실검이 지금 다시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총선 앞두고 포털이 또 실검 장사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 여당에선 포털 개혁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성 도마에 올랐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키워드 추천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실검을 도입하려 한다. 정치권에서는 하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 등이 이 포털의 여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인데 포털을 향한 목소리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